눈웃음을 되게 좋아하고요. 보조개 좋아하고요. 유석 오빠라고 그분도 이제 보조개도 들어가시고 눈웃음에 그래요. 선택받은 1위 미스터 깜찍팬 양무성. 아이유를 반하게 한 요섭의 첫 번째 매력은 바로 노래 실력. 이 노래로 아이유 감성 촉촉히 적셔주시고 이번엔 초강력 얘기로 굳히게 한 판. 여기에 이들이 커플이 될 수밖에 없는 결정적 한 방이 남아있으니. 전설빈은 아이유씨 좋아해요. 아이유씨 바로 양요섭의 이상형도 아이유였다는 사실. 아유, 아이유가 그렇게 좋아? 아이돌 체면 불구 아이유 아리의 진수를 최대로 보여줬는데 누가 봐도 진단할 수 있는 러브홀릭 증세. 빠져도 단단히 빠졌다. 여기서 잠깐, 겉보기 등급은 연인급. 서로를 이상형으로 지목한 이 둘의 궁합이 궁금해지는데 재미로 보는 관상 어플 지수, 과연 점수는? 안타깝게도 69도씨. 연인보단 친구가 잘 어울린다는 평가인데. 7년 동안 연습하면서 지각 한번 하지 않은 성실함으로 일꾼 같은 남자친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이유 선배님이랑 노래 불러요. 애인이 생기면 하고 싶은 일. 놀이공원도 가고 깜짝 이벤트도 해주고. 부끄러워서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무대도 잘 못하겠는데. 완전 떨었어요. 완전 떨었어. 부끄러워요. 아유 선배님,